집채에서 은행융자 세계 1위, 부채 증가율 세계 1위.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저렇게 올랐냐? 정치 자본자들이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. 외국에 가서 뭐 광산을 산다고? 자기 돈이면요, 그 광산 한 개도 이명박 대통령 계약 안 해. 자기 돈이면 자기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다.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들, 야 임마, 그거 계약하지 마. 그 돈 나가면 그 확실히 돌아오는 거야? 돌아오는 거 틀림없습니다.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봐. 이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? 국민의 돈이니까 야 갖다 뿌려. 써. 안 그래도 좋아. 이게 뭡니까? 한두 개가 사고가 나면 이해를 하는데 몽땅 다 날라가서 한두 건도 아니야. 그래서 이거는 국가 예산 370조가 자기들 봉이야. 뭐 하나 했다면 방위산업, 뭐 했다면 거기서 그냥 로키드사부터 밑에까지 쫙 줄줄이 부정부패야. 그럼 국민들이 국방부 발표와 청와대 발표를 못 믿겠다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이게 뭡니까?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렇게 국가 예산을 1년에 얼마가 370조가 돌아서면 얼마가 나갔고 뭐 부분에 얼마가 나갔고 뭐의 복지에 얼마가 나갔고 딱딱딱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우리나라 생긴이에 여러분한테 보고한 적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그거 좀 내놔라고 국회의원들이 야 예산 집행도 좀 내놔 뭐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로 밀러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어. 안 그렇습니까? 네. 네, 앞으로는 대통령 되면은 1년에 두 번씩 국가 예산 집행 내역이 쫙 나. 네,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해. 알겠죠?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각 국가 예산 집행을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돼. 알겠습니까? 네. 시민단체들이 사대강 하라고 도장 찍어주겠어요? 수도 저리 이전하라고 해주겠어요? 안 해줘? 그럼 그 돈 남아. 그 돈 남으면 여러분 포켓으로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포켓에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국가 경제가 살아 안 살아? 나가서 쓸 돈이 없으니까 모든 가게가 다 문 닫아.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 일 사는 거예요. 기가 막혀. 지금 정치하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공약에 보면 여 밑에 이래놔서 이쯤되면 각 정당은 허경영 공약 중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. 그러는데